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3만리 금요일 특별 종목 상담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금요일장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엔비디아발 훈풍 하루살이 1일 전화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예정된 밤 11시경 예정된 파월 연준회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 위축되고 관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런 시장 안에서 투자에 지친 고민이신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두 분의 멘토님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주식 천하장사쌤과 스타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남은 주말만큼은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특별 종목 상담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님들과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끝이 나서 금요일이 됐는데요. 네. 먼저 천하장사 쌤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개미찾아 3만리 특별 종목 상담의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의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 8월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은 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1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뭐 이렇게 힘든 달은 사실 뭐 이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었지만 특히나 이번 8월은 조금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힘든 만큼 여러분들의 종목도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픈 채팅방에 종목 올려주시면은 오늘도 제가 빠르고 신속하게 좀 정확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히나 힘들었던 8월장에서 천하장사 쌤과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 쌤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 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네, 우리 개미찾아 3만리 방송 시간인데 자,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노란톡방에다가 본인이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두 명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제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없잖아요. 뭐 방송에서 뭐 종목 추천이 나와서 매수를 했다라든지 또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해줘서 종목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종목을 끌고 갔을 때 손실이 커지면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물어보면은 왜 대응을 못했냐라는 소리만 돌아오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내 종목 어디다가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우리 천하장사님과 함께 신속하고 좀 정확한 종목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진행하기 전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장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주 초반에 테마주 장세를 보이다가 중반부터는 이제 하락 상승, 하락을 좀 명암에 달리했던 장세였는데요. 먼저 천하장사 쌤부터 이번 주 시장 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좀 약간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좀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8월 들어서 굉장히 뭐 시장이 돌발 악재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의 뭐 경제 부동산 위기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8월 시장 오히려 상승한 날보다는 하락한 날이 좀 많은 그런 달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자, 그냥 차트를 살짝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미국 증시가 전일 많이 하락을 했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냥 저는 그래도 양봉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나름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주가는 굉장히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지만 그런 그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과연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미장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제 연설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잭슨홀 미팅은 1년에 한 번씩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큰 충격을 줬는데 자, 지금은 올해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달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무너뜨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시장을 또 낙관적으로 또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그런 반응을 좀 보이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 정도는 다음 주부터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시장을 보고 좀 전략을 세워야 되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까지는 뭐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잭스홀 및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단기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을 전략을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한 날보다 하락했던 날이 더 많았던 8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11시경 예정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좀 중립적인 스탠스로 시장에 큰 이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다음 주 시장 단계적으로 상방으로 긍정적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타쌤 오늘 이번 주 시장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우리 천하장사님이 매크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매크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크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변수들, 그죠?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뭐 어떻게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큰 이벤트를 매크로라고 조금 표현을 하는데, 전체적인 이제 경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크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이제 천하장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굉장히 좋은 설명이었고요.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 세 번의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세 번 정도 반등을 했었는데, 반등이 나왔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크게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1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거의 한 10% 넘게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을 마무리하는 캔들이 이제 망치형 캔들이었습니다.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2,500포인트까지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작년 4월, 올해 4월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크게 밀렸지만 이 시장의 하락을 마무리하는 캔들이 바로 망치형 캔들이었죠. 이 이후에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등하면서 2,650포인트까지 좋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망치형 캔들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 8월 들어서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밀렸지만 이 하락을 마무리하는 캔들 역시 마찬가지로 망치형 캔들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전에는 수익일지 몰라도 오후에는 손실로 갈 확률이 높죠. 왜?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초보분들이나 이제 투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시장이 돌려 세워 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초보분들도 직장인분들도 매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상방으로는 2,55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이 종목이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을 하려고 할 때 종목들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 한 50% 이상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금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SY 같은 경우에도 8월 시장 밀리면서 같이 하락했지만 최근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오늘은 종목 상담 시간이라서 제가 이런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코칭을 못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조금 매매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시고 코칭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제 스타스템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제 질문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코칭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신규 종목도 매매할 수 있고 수익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이제 잠시 후에 되어 있으니까 내 종목 좀 우선적으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종목을 올려주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쌤께서는 기술적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과거 망치형 캔들 이후 V장 반등 나온 구간 짚어주시면서 2500, 2600 사이 상방 열려있다라고 시장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시장은 들여다봤고요. 이제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님들의 오픈 채팅방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주식 천하장사쌤에게 종목 상담 고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놀림모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는데요. 숫자 7942 숫자 7942 네 글자 입력을 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에서 쌤께서 고민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타쌤에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도 노란톡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을 하시면 노란 색깔 배경에 오픈 채팅방이 뜨는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비밀번호 입력 코드 8282 숫자 8282 입력을 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쌤께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 이렇게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하장사쌤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프로도님 제가 지금 딱 보이는데요. 비트나인 올려주셨습니다. 비트나인 매수 가 7,740원 비중이 50%로 정말 크세요. 도와주세요 올려주셨고 오늘 비트나인은 6,8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네. 쌤 비트나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를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에서 이 초록 색깔과 빨간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선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선이 이제 신호동 추세선이라고 하는 선인데요. 이 신호동 추세선이 만일에 녹색깔이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에 빨간색이라면은 멈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접근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 신호동 추세선 위에 있고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일 때는 종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이 밑에처럼 주가가 이 신호동 추세선 밑에 있고 빨간색일 때는 주가가 힘이 약하다. 아직까지 쳐다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호동 추세선이 빨간색이고 지금은 주가 밑에 있기 때문에 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쭉 줄여서 봤을 때 자, 여기가 네. 이제 상장가인데 자, 차트가 여기 안 보이니까 예. 네. 자, 네. 여기가 상장가고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바닥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테마로 묶였냐면은 뭐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 어쨌든 한 번쯤 테마가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아직까지 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여러 로봇이나 뭐 이런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그런 테마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쉬면은 이런 종목들, 메타 같은 테마들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우선 보유하되 확실하게 흐름이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강하게 요 신호동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물어보시는 분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종목을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나인 메타버스 관련 테마 다시 순환매 나올 수 있다고 하고요. 신호동 추세선 돌파 확인까지 보유의 관점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쌤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는 무진님의 센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코 매수가 4,810원, 비중 20%입니다.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이 맥심 테마주가 엮여서 걱정이 되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려요. 스타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3,875원이고 손실률 좀 꽤 크시거든요. 센코 어떻게 보세요, 쌤? 예, 일단은 네. 차트를 일단 보면 네. 얼마 전에 이제 수익권이셨어요. 수익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들고 계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한 40% 정도 하락을 해 있었던 종목이 이제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서도 종목인데 수익 실현 못 하셔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밑에 보신 이제 빨간 색깔 선과 이런 이제 별 시그널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항 구간대를 표시해 주는 이제 검은 색깔 선이 있는데 이 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저는 이 종목 이제 어느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저항 구간 맞고 떨어질 때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 들어오는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받았을 때 이 종목을 매매합니다. 그럼 저라면 이제 이 센코라는 종목을 여러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었겠죠.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이제 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손절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기존에 이제 돌파를 했었던 저항 구간 때 이제 한 번에 돌파라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이제 지지 라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합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센코라는 종목 봤을 때 일단은 손절해야 될 자리는 일단 지났죠.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4,000원짜리 때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약간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3,5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반등이 나오면 또 차익 실현하시고 또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시고 하는 전략으로 종목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시고 수익권이 왔을 때 익절을 좀 못하시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양봉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코 스타쌤의 보디가드 라인 활용해서 봐주셨는데요. 비중 줄여 나가시면서 반등 시 차익 실현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천하나쌤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돈벌자님이 올려주신 LX 세미콘 보겠습니다. LX 세미콘 매수가 10만 5천원, 비중 17%입니다. 욕심 부리다가 위에서 못 팔고 놔뒀더니 계속 흐르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매도 타이밍 놓치신 것 같고 또 최근 계속 조정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87,300원으로 거래 끝이 났습니다. 네. 쌤, 이 LX 세미콘은 추세선이 어떨까요? 네, 우선 바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10만 5천원이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저는 요런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주가가 신호등 추세선 밑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색깔이 빨간 네. 색깔으로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죠. 추세가 이렇게 더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대형주이기 때문에 만일에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한번 준단 말이죠. 반등을 주고 지금 이 신호등 추세선을 만일에 돌파를 못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호등 추세선 부근에서는 저는 반드시 한번 조금 손실이더라도 만일에 그쪽까지 반등을 하면은 한 번쯤 정리하고 다시 한번 자리를 보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스타쌤 방으로 이동해 봅니다. 스타쌤 짱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옵티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팜 매수가 1,650원, 비중 10%이고요. 도와주세요, 보디가드. 오늘 대응을 못했어요. 라고 남겨주셨고, 오늘 종가는 7,630원, 손실이 큽니다. 쌤, 이 옵티팜도 보디가드 라인 봤을 때 어떤 지금 구간인가요? 네.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네. 매수가 굉장히 높아요. 만 원 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티팜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이제 이 코로나 때 파동이 좀 나오면서 만 원도 안 하던 주가에 3만 원까지 강하게 올라갔어요. 보통 이렇게 4천 원 정도 하던 종목이 이제 3만 원까지 갔으면 거의 500% 이상, 600% 이상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강하게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길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 단기적인 이 종목의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또 보고 나와야 되는데, 이 종목 이제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단기적인 파동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캔들들이 나오고 있죠. 보면 일단 보디가드 라인을 지금 이제 뭐 물론 이탈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은 이탈 나오고 나서 다시 거래량이 200만 주 또 여기서 이제 150만 주 정도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봉이 나온 거죠. 이 하락 9,000원 선에서부터 이게 이제 종목이 하락하면서 밀렸었던 주가가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자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의 종가, 그죠? 종가가 오늘 7,630원인데 이 자리를 다시 이제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하셔라. 추가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매하신 가격대 10,000원 위에요. 네. 10,000원 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제 이거 이 종목이 이제 뭐 다이렉트로 뭐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전략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가를 지지해주거나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10,000원 밑에서 저는 이제 목표가 이제 9,500원에서 9,000원짜리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을 때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손실을 줄이셔서 탈출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량 거래량 동반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이 기준봉의 종가 돌파 내지 지지 흐름 나올 때 추가 매수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천하장사 쌤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라이언님의 카카오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9,500원, 비중이 이분도 크시네요. 50%고요. 요즘 시장에 대응하기 힘드네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남겨주셨어요, 쌤. 네. 저희 놀림모 내 친구 방송에서 카카오뱅크 놀림모 관심주로 리뷰 많이 해본 종목인데 네네. 지금 어떤 상태를 보실까요? 자, 네.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이제 좀 그 LX 세미콘을 상담하신 그 돈벌자님 네. 제가 오늘 그 방송의 종목 상담 컨셉이 약간 좀 스피드 종목 상담인 줄 알고 좀 네. 너무 스피드하게 했기 때문에 네. 좀 이분한테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좀 코멘트를 한번 다시 드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X 세미콘 한번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흥동추세선이 이렇게 꺾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추세가 약간 꺾이는 추세입니다. 자, 하루 빨리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추세가 빨간 색깔로 유지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요런 식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대형주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가가 거의 신흥추세선 근처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만일에 신흥추세선 위에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면은 조금 더 거기서 비중을 늘려서 갖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 한번 볼게요. 네. 자, 카카오뱅크는 제가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좀 관심주로 많이 좀 소개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맞아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신호등 추세선이 지금 최근에 좀 색깔이 초록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자, 네.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요새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시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요게 지금 8월 1일인 날인데 8월 1일부터 지금 우리나라 주가도 굉장히 하락을 했죠. 자, 한번 보면은 네. 자, 종합주가지수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8월 1일인데 그때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신흥추세선을 약간 이탈하고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의 지금 매수가가 29,5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만일에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오면은 단기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만일에 내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 만일에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냥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은 자, 제가 손절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손절가는 자, 최근에 요렇게 지금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이었는데 자, 대략 손절가는 23,000원을 만약 이탈하면은 조금 손절하시고 다시 좀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의 장 연설을 보시면서 이 상승과 조정 시 두 가지 전략으로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현재 방송 시간 절반가량 남아 있습니다. 종목 선단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쌤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즈아님의 PJ전자입니다. PJ전자 매수가 7,150원, 비중은 16%입니다. 도와주세요 보디가드 올려주셨고요. PJ전자가 오늘은 6,040원으로 거래 끝이 났습니다. 쌤, PJ전자는 보디가드 라인 지켰을까요? 예, 네. 지켰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네. 볼게요. 네. 네,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 이제 보디가드 라인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 5,500원 밑입니다. 근데 이 종목 보시면 5,500원보다 캔들이 위에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이제 손절의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요.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들 거래량이 거래량.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 거래량 없는 종목 올라갈 수 없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나온 종목은 나오지 않는 종목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PJ전자가 들어왔었던 거래량 보면은 280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여기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 3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PJ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얼마나 되죠? 4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 비율이 이제 28% 정도. 거의 품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캔들에, 거래량 하나의 캔들에 뭐 한 280만 주, 여기 300만 주 나왔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하나의 캔들이 지금 다 물량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캔들은 보통 이제 크게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종목을 뭐 한 7,500원 위로 올릴 생각이 없으면 이런 거래량 들어오지 않겠죠. 그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는 전략을 조금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품절주에 거래량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좀 보시면 6,000원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만원까지 70%가 거의 2주도 안 된 시간 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가 올릴 수가 있느냐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고 품절주니까 거래량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PJ전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6,500원 밑에 떨어져 있는 구간이지만 다시 6,500원이 돌파되고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면 전 강하게 추가 매수하셔서 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라. 뭐 만 원 이상 때까지 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 준비를 하셔라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보디가드 라인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시 6,500원 돌파 후에 지지되면 추가 매수로 만 원, 이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천하장사쌤 방에 올라온 주식 초보님의 고민 보겠습니다. 엠젠 솔루션이고요. 매수가 4,000원, 비중 20%입니다. 엠젠 솔루션, 이 이름도 초보님이신데 네. 이 엠젠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네, 엠젠 솔루션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뭐 4,000원이지만 여기 앞전에 이제 거래 정지 구간이 있었긴 한데 제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뭐가 크게 문제되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자, 우선 최근에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뭔가 이제 고점에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자, 최근에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호등 추세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이게 색깔이 바뀌어야지만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인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뭐 지금 4,00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만일에 4,000원 이상까지 가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선은 다음 눌림목 타점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으로 공략을 해야 되냐? 자, 여기 밑에 보시는 지금 이 분홍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렇게 분명히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보인다면은 요런 구간까지 이평선이 올라올 겁니다. 자, 초록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마찬가지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럼 만일에 이 종목이 어쨌든 이렇게 조정을 준다면 요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이 눌림목 타점에 온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약간 낮추시면은 조금 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전에 이제 이 거래 정지가 된 거에 되게 좀 좀 뭔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겠지만 맞아요. 제가 지금 기업 정보를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기서 자세하게 기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 조금 더 이 종목을 물어보신다면은 그때는 제가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단순하게 재무제표를 봤을 때에는 크게 재무제표 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 만일에 지금처럼 내일 만일에 슈팅이 나와서 4,000원 이상까지 온다면은 나의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만일에 올라갔다가 눌림목 차점 구간에 온다면은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더 추가적인 수익 극대화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잔 솔루션 이 기업에 대해서는 쌤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자세한 답 드린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한 20분 정도 남겨져 있는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하장사 쌤에게 종목 고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방 클릭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7942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쌤께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오신 분들도 오픈 채팅방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상담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8282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 바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쌤 방으로 이동해 봅니다. 씩씩맘님의 그레디언트 보겠습니다. 매수가 33,600원 비중 10%로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힘들다고 올려주셨고요. 좀 지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보실까요, 쌤? 네. 이제, 지금 이제 3만 원대 종목을 매수를 이제 너무 크세요, 손실률이. 네. 이제 이게 만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어요. 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걱정도 그쵸.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거의 네. 뭐 반타작이 났기 때문에 반 이상 이제 시드가 하락했기 때문에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종목을 이제 내가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개선이 돼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200억, 4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던 기업이 2020년에 적자에서 다시 흑자, 계속적으로 실적이 또 다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50% 넘게 빠진 종목을 방송에서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 못 하세요. 그럼 다른 방송 가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방송 찾아가서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오늘 즉시 손절했습니다. 왜?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뭐 지금 매매할 종목이 천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시드 50% 가지고 매매를 열심히 해서 복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상담 시청하신 분 같은 경우에 손절 못하시는 분 같고요.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선택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했던 종목들은 그걸 가져가 보세요.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이제 갱신을 했던 종목이고 주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종목의 흐름 봤을 때 거래량도 상장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중요한 건 고점에서 물량이 이탈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 여기 들어왔던 거래량이 고점 부분에서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 52주 신고가도 최근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준봉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종목 상담을 주시면 제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계셔야 되겠죠.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계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 매수할 구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전략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디언트 다시 한번 상방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기중봉 나율 씨 다시 상담 주시면 쌤께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선화장사 쌤 방에 DTS 우상향님의 G2 파워 보겠습니다. 매수가 13,500원, 비중 20%인데요. 이분도 손실이 크십니다. 9,560원으로 오늘 거래 끝이 됐거든요. 네. G2 파워는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G2 파워는 네. 딱 이름만 들어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봤을 때,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의 흐름은 신호농출에서는 어쨌든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추세가 전환된 흐름인데, 말 그대로 지금은 추세가 전환됐지만, 지금 그 주가가 신호농출에서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추세가 전환됐다고 해도 만일에 이 밑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형성되면은 차트가 신호추세선이 분명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밑에 있지만 만일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신호추세선에 걸리면서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 신호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만일에 확인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분의 우상향님의 그 본전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간에 솔직히 끝날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고 봐요. 아마 올해 초에 좀 원전이란 테마가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아서 많이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저는 올라가고 나서 지금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테마는 그냥 끝나지 않았지만 향후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에 대한 순환매로 인해서 만일에 테마가 결정된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테마나 이런 원전 관련된 테마도 충분히 저는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다사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멘토님들께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천하장사 쌤부터 어떤 선물 준비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우선 여러분들 제가 딱 종목 상담할 때 좀 차트를 보셨을 때 이제 빨간 색깔과 이제 초록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종목을 볼 때 지금 내 종목이 어떤 구간에 있고 추세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일명 신호동 추세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빨간 색깔과 초록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신호동 추세선은 이동평균선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동평균선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정배열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는 이동평균선의 각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신호동 추세선의 원리가 각도가 만일에 약간의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면은 색깔이 초록 색깔로 변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종목도 이제 점점 조금 더 방향성을 위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호동 추세선이 깔려 있는 것과 깔려 있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만일에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내 종목이 어떤 위치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신호동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선물로 신호동 추세선을 드리려고 하니까 반드시 한번 설치해보셔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스타쌤은 또 오늘 어떤 선물을 또 가져오셨을까요? 예,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또 8월의 크리스마스죠. 오늘 25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산타처럼 네. 여러분들 선물 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설정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디가드 라인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디서 손절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또 알려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보디가드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던 종목이 거래량과 함께 기준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가장 큰 이제 고민이 뭐냐면 내 종목을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물타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이제 습관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손절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니 아무 자리에서나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계좌가 계속해서 녹아내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보디가드 라인입니다.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설정 영상과 또 교육도 해드리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쌤이 말해주셨죠.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두 분의 멘토님께서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천하장사 쌤께서는 종목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추세선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선이고요. 빨간색일 때는 관심을 지향하고 초록색일 때 추세 전환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이루어지는 그 방이죠. 내 친구 눌림모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7942 누르고 들어오시면 쌤께서 방송 이후에 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추세선 설정 영상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타쌤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선물은 든든한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입니다. 이 종목 주가의 최후의 지지 라인이자 이탈가를 알려주고요. 또 추가 매수 타점까지 짚어주는 보디가드 라인입니다. 이 라인 설정할 수 있는 영상도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보디가드 검색을 하시면 노란색 배경의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코드 숫자 8282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 보디가드 라인 설정 영상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멘토님들께서 준비하신 두 개의 선물 꼭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타쌤 방으로 갑니다. 이 말썽쟁이 네온님의 CJENM 매수가 75,000원 비중 60%로 정말 크시고 최근에 유상증자 후폭풍과 실적도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주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CJ E&M의 이제 비중을 상당히 60%. 많이 쓰셨어요. 네. 60%. 엄청 크세요. 매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67,000 잠시만요. 네, 67,000원이요. 네, 75,000원. 75,000원이요. 네. 다행스럽게도 10만 원대 매수를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CJ E&M이라는 종목은 40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가셨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43만 1,600원이었던 종목이 25만 원대까지 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다시 20만 원, 그 계속 하락하죠. 이런 걸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이 이제 반등하면서 하락하고 반등하면서 하락하고 심지어 대형주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이런 하락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게 하락을 하는 게 너무 명확하죠. 지금 계속 40만 원대 이선 주가가 20만 원, 뭐 이렇게 15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추세를 맞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간에 이 바닥을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좀 하락할 것 같다. 이 좀 만약 3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손실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CJ E&M은 양봉이 나오는 날마다 비중 확실히 줄이셔야 됩니다. CJ 그룹 중에서 뭐 CGV도 별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아요. CGV 뭐 물론 최근에 유상증자한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계속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세를 돌려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8만 원대까지 올라가서 종목이 지금은 7천 원까지 1000%가 넘게 빠진 거죠. 8만 9천 원에 있었던 투자자분 같은 마이너스 90%입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또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산업 눈여겨봐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기 때문에 E&M 이제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제가 그런 또 팁을 장조해 드리니까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E&M은 정리를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 E&M 양봉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 비중 줄여나가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천하장사 쌤 방에 이윤나님께서 올려주신 어보브 반도체 보겠습니다. 매수가 15,309원, 비중은 적으신데 손실률이 거의 절반가량이십니다. 8,960원 종가거든요. 네. 어보브 반도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5,3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15,300원. 지금 가격이 이제 8,960원이니까 네. 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보브 반도체는 그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우선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게 보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가 최근에 좀 엔비디아 때문에 반짝했지만 저는 앞으로 향후에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주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워낙 높은 구간에서 15,9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을 어쨌든 저는 재무 구조가 좋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거는
반대고요. 그럼 어떤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좀 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 주가가 내려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요런 구간에서 그냥 섣불리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의미 없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시장이 만일 안 좋아졌다면 이 종목이 더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지금 신호등 추세선이 어쨌든 초록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 요 구간을 좀 강력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으로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지시면은 지금보다 단가를 확연하게 낮추실 수 있다고 봅니다. 15,900원이기 때문에 네. 만일에 제가 보는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만 원 초반에서는 만일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지셔도 저는 충분히 단가를 낮추실 수 있고요. 만일에 낮추신 단가에서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쌤 방으로 가볼 텐데요. 두 분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제이진님은 12만 800원에 비중 10%시고 또 공부님께서는 13만 원에 10% 주셨는데 두 분 다 올해 8월 아니면 3월에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오늘 종가는 10만 7,800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던 이제 구간이 여기 자리 때죠. 요 자리에서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제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똑같아요.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종목이 이제 한 3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걸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기준봉이 거래량 100만 주 정도 실려주면서 추세가 돌파되는 또 수급이 들어오는 기준봉이 나왔고 이 기준봉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 살짝 눌림을 주긴 했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 돌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힘없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로봇주에 들어간 이 자금들, 그죠? 이 자금들이 전혀 이탈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도 이 최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수 수급 주체들이 아직 이탈해야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종목 장세기 때문에 뭐 테마주들, 뭐 초전도체나 뭐 맥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면은 저는 로봇주들 쪽으로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좋은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손절의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이번에 이제 돌파됐다라는 거죠. 보시면 15만 3,400원으로 역사적 신고가 돌파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 본전을 다 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여기 이상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안 올리려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여기 본전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하시고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다시 한다면 계속해서 좀 보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모든 분들 다 봐드리진 못했습니다. 쌤들 오늘 종목 상담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천하정사 쌤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저번과 마찬가지로 좀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만일에 저희가 이번에 컨셉을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잡아서 다음에는 조금 더 컨셉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타쌤도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들 또 오늘 많은 종목 봐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는 최대한 또 많은 종목이랑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또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종목 상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개미찾아 3만리 이달의 전문가 주식어부 전문가님과 특별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